아니 선생님 그거 항상 이렇게 밥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다니까요. 야, 저 그럼 선생님 제자해도 돼요? 저 건강식들을 저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예. 이야. 다 제가 하죠. 어우. 와. 아우, 야, 싱싱하다. 무슨 요리 하시는 건데요? 아니, 게 장담을 바로. 오, 게무침. 내가 전 국민한테 이렇게 게를 어떻게 담는가 가르쳐 주려고 지금. 미안한 말로 게무침은 저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전 배예요. 예. 설탕하고 게하고는 상극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숙성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무쳐가지고 무쳐서 바로 먹는 거예요. 와. 아주 정말 짱이에요. 정말 내가 만든 뜻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머. 아. 얼마나 맛있으면 너무 부럽네. 네. 여기 고추, 빨간 고추, 그리고 저 이거 양파. 피부 없어. 그런데 이제 배를 넣은 게 좀 다르지. 아, 가서 밥은 먹고 싶네요. 참은 안 배워도. 네. 다섯 개 더 하면 돼. 우리는 저기 먹고. 제가 먹어봤을 때 다른 게장하고 차별화가 돼 있어요, 맛이. 밥도둑이에요, 그냥. 와, 비주얼 뭐야. 먹고 싶다, 먹고 싶어. 12국밥을 차려줬어요. 예, 12가지. 지금 감태, 저거는 세발나물. 야, 진짜. 이게 전부 해초 채식. 어떠세요? 맛이? 몸에 좋은 건데 몸에 좋은 맛이 아닌? 맛있는 맛. 선생님 그런 의심 안 해봤어요? 저 친구들이 창보다는 밥 먹으러 온다는 느낌은 혹시 안 받으셨어요? 희한하게 저희 의뢰 오면 밥 먹고 갈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 좋은 줄 아냐? 게. 꽃게. 게를 좋아하면은 건강해져. 단백질이 무지하게 많은 거야 이게. 아 게가요? 그래요? 꽃게가? 인간 상록수 하신 분이 계셔. 같은 회원인데 그분이 젊어. 나보다 한 살 위인데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시냐고 그랬더니 게를 많이 먹는데. 오. 진짜. 김담수 선생도 게를 많이 잡수라고. 단백질이 무지하게 풍부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거야. 오, 선생님. 오, 체크해요. 꽃게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함유가 돼 있는데요. 아, 이게 소고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꽃게는 근육 관리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는 이야기죠. 나 또 많이 담아놨는데. 네. 야. 그리고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는 타우린도 굉장히 많이 풍부해서 예. 고혈압하고 동맥 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야. 앉아라, 들어가서. 앉아.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걸 줄게. 자, 이거 하나씩 먹어. 네.
근육이 좋은 것이고 단백질이니까 먹고 같이 겸용해서 먹으면 더 좋아. 어? 후식인가요? 나이가 드니까 운동만으로는 근육 관리가 어려워요. 액상 단백질처럼 근육이 잘 생기게 해주는 걸 꾸준하게 먹어야 건강해요. 손 대서 봐라. 단백질인데 이거 먹으면 소련 사람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 기운 없으면 소리 못해. 너 알겠지? 기운이 있어야 돼. 맛 괜찮으니? 건강하고 소리 잘 하려면 단백질을 못 주자 이거. 비타민. 맛있지? 고소하다. 올 체크가 나왔습니다. 액상 단백질이 근육 관리에 도움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질병을 막아주는 방탄 방패 근육 관리를 하는데 지금 드신 액상 단백질이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690여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육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역시 단백질이거든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육이 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근육이 감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근육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단백질 공급이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도 종류가 많고 또 나이가 들면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기가 좀 어려운데 신영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근육 여왕이 되신 데는 이 액상 단백질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신영희 선생님께서 81세 나이에도 이 근육 여왕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동물성 단백질, 또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유청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는 이 액상 단백질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단백질은 동물성, 식물성, 우유에서 유래한 유청 단백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단백질마다 그 장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구나.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쓰이려면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요. 꼭 외부 음식으로만 섭취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동물성 단백질에 더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에는 적색육, 닭고기, 달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특히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다양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견과류, 콩, 곡물 등이 식물성 단백질이고요. 네.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빼고 남은 성분으로 소화 흡수가 빠르고 근육 단백의 합성률이 높습니다. 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각각의 단백질마다 장점이 확실하네요. 진짜 한 가지 단백질보다 동물성, 식물성, 유청 단백질 같이 먹으면서 근육 관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같이 이제 소리꾼들은 좋은 걸 찾아 먹어요, 사실은. 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소리해야 되니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이죠. 기력이 딸릴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은 마음도 편하고 입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네. 네, 단백질마다 장점이 다르듯이 우리 몸에서도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 그 속도와 그리고 지속력도 다 다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는 단백질의 소화 흡수 속도를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이 유청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도움을 주는 필수 아미노산인 BCAA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근육에 가장 큰 영양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체내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이 반면에 우유 단백질 중에 하나인 카세인은 그 위액에 함께 녹아서 초반에 흡수 속도는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체내 단백질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인 대두 단백질은요. 유청과 우유의 중간 속도 정도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거나 아니면 신체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소화 흡수율이 다른 단백질 세 가지를 골고루 섭취를 해주면 체내에 계속 지속해서 단백질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육 형성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액상 단백질로 세 가지 단백질을 그냥 한꺼번에 챙겨서 그냥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맞아요.